아난티입니다. 자, 아난티 매수가 6,400원에 비중은 30%로 가지고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 대응 방법 잘 모르겠거든요. 전문가님 좀 알려주세요. 아난티 감사합니다라고 이미 보내주셨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종목 성기배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. 자, 아난티 이 종목 전문가님 어떻게 네네. 도움드릴 수 있을까요? 네, 이런 종목을 하실 때는 먼저 테마성 종목의 흐름을 조금 할 수 있는 분이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. 흔히 말하는 이제 대북 테마 중에 또 과거에 한때 우리가 이제 남북 회담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각광을 받던 종목이었죠. 그러나 지금 사정이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로 뭐 이렇습니다. 풍선 오물 풍선도 보내고 해서 대북 관계가 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동 종목도 역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. 해서 이런 종목을 보실 때는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실적으로 뭐 크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도 아니고요. 항상 테마성 흐름. 그러니까 이런 테마들이 움직일 때에 움직이는 종목이다. 이렇게 보시고요. 참 다행스럽게도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. 그리고 비중 자체는 30%고 되면은 이제 뭐 한 종목에 대한 비중으로는 꽉 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조금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. 차트를 보시면 말씀을 좀 드릴게요. 현재 동 종목은 아직은 팔기도 사기도 애매하다. 이렇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지금 빨간선 끄놓은 것들이 이제 매수가 6,400원대인데요. 현재로 볼 때는 동 종목은 이렇습니다. 우리가 이런 종목을 볼 때 이렇게 말씀밖에 못 드립니다.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전저점대 가격대가 거의 뭐 한 5,800원대예요. 그래서 5,800원을 깨고 나면은 또 저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. 저희들이 뭐 이런 종목들을 볼 때 항상 전저점대를 찍히나 안 찍히나 이걸 굉장히 유심히 보거든요. 여기서 전저점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더 하락이 나옵니다. 그리고 언젠가 또 좋은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3년 안에 이럴 때는 우리가 좋은 분위기를 기대는 할 수 없겠죠.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비중을 30%의 비중 같으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종목이기 때문에 30%도 좀 많다 싶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조금 뭐 매수가 부근에 올라와도 비중을 줄이고요. 또 특히나 전저점을 깨는 5,800원대에 와도 다 팔기가 아깝다면 비중을 반 이상 줄여놓고 다른 종목 이동도 괜찮습니다. 현재 이 종목을 뭐 이렇게 나쁘게 보기보다는 이슈로 탄력을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올린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. 일단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것이 저는 의견입니다. 네,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합니다. 자, 일단 뭐 정리를 해드리면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. 매수가 부근에 올라오면 또 전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비중 축소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